숙종이 친구들. 휴지심, 색종이, 동그라미 스티커, 유산지컵, 풀, 가위 준비해요. 부엉이에 눈을 먼저 만들어요. 노란 색종이에 흰색 동그라미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검은 눈동자가 될 작은 검정 동그라미 스티커도 붙여요. 가위로 흰 동그라미 스티커 라인을 따라 조금 간격을 띄워 잘라주세요. 주황색 색종이를 길쭉한 세모로 잘라 부리도 만들어요. 만들어둔 눈 아래쪽에 붙여주세요. 부엉이에 몸을 만들어요. 휴지심의 한쪽을 반으로 살짝 눌러 접어주세요. 접은 양쪽을 안으로 눌러 접어 겹쳐주세요. 그럼 부엉이에 뾰족한 두 귀가 만들어져요. 유산지컵을 반으로 접어 부엉이에 깃털 무늬를 만들어요. 휴지심에 층층이 풀로 붙여주세요. 이제 날개를 만들어 볼게요. 유산지를 반보다 조금 넓게 접어 날개를 만들어요. 색이 있는 앞쪽에 아래쪽에 풀을 발라서 휴지심 뒤쪽에 비스듬히 붙여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어 붙여주세요. 처음에 만들어둔 부엉이 눈을 붙여주면 부엉이 완성!